전북 군산시가 지역 혁신 성장을 위한 전북형 뉴딜 정책의 일환으로 스마트 그린 산업단지 조성 사업에 본격적으로 나섭니다. 자세한 소식 신서유 기자가 전합니다. 전북 군산시는 군산 산업단지에서 스마트 그린 산업단지 조성 사업을 본격 추진하는 출범식을 지난 23일 진행했습니다. 이번 출범식에는 강임준 군산시장과 신영대 국회의원, 산업공단 이사장, 전라북도 정무부지사 등이 참석했습니다. 산업단지가 스마트화되면 입주기업들의 제조 생산활동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특히 고급 인력 양성 사업을 통해 기업이 필요로 하는 인력을 확보하여 인력난 해소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전국적으로 진행되는 뉴딜 2.0 정책 중에 전북형 뉴딜 정책으로 디지털, 그린, 휴먼 뉴딜 정책을 활용한 미래형 혁신 산업단지로 조성하기로 했습니다. 고용 창출 및 산업 경쟁력을 위한 스마트 인프라는 전국에서 전북을 포함해 10여 개 곳에서 운영되며 올해부터 2026년도까지 약 1,476억 원 규모가 투입됩니다. 스마트 그린 산단 사업은 기존 산단의 AI, 빅데이터 등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디지털 전환, 에너지 혁신을 통해서 첨단, 신산업이 육성되는 친환경 산단으로 전환하는 프로젝트입니다. 예산은 통합관제센터, 물류 플랫폼, 스마트 에너지 플랫폼, 스마트 제조 고급 인력 양성 사업, 신규 사업 발굴에 투입될 예정입니다. 전북 군산 산업단지를 거점으로 전북도 내 3개 산업단지인 익산, 완주, 새만금 산업단지의 노후 시설과 근로자 주거 환경 개선에 쓰이게 될 예정입니다. 우리나라 경제는 코로나19 이후로 성장률 3%대에 머물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전체 인구의 20%가 노령층인 초고령 사회로 실제 노동 인구가 감소하면서 경제 성장률이 둔화될 위험이 있습니다. 뉴딜 2.0 정책으로 지역 혁신 성장과 안정적인 일자리 공급 효과로 전북도민들이 실제로 느끼는 체감 경기가 더 나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복지TV 전북방송 신서유입니다.